감빵 수중 평범한. 그럼 감빵에 내가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책장을 또 지어줄게 내가. 어, 감빵에 책장을 지어줍시다. 야, 이건 너무 좋은데, 감빵이. 감빵이 너무 좋은 거 아닌가? 긴급으로 의사 부를 수 있어요. 저 그냥 던져놔, 저거. 책장을 내가 줄게. 감빵 수중 평범한. 자, 빨리 저거, 데리고, 저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의식을 차리면은 저걸 옮기는 건가? 오케이, 오케이. 백의사! 예산 초과. 교도소에 직장이라니? 직장잼. 아, 임금으로 응급대원 출동. 아, 응급대원 비싼데. 자, 병원 왔습니다. 앰뷸런스 왔고요. 자, 전마 치료해 제가. 저 샹놈의 시기 제가. 자, 치료 중. 자, 부상 치료 끝. 야, 야, 불러놓을 거야. 자, 일단은 응급대원들 여기 내놓고. 뭐야, 방문자다. 자, 독방으로, 어, 독방으로 보내버립니다. 야, 독방 좋은데, 이거? 야, 독방 엄청난데? 독방제. 한 칸짜리 독방. 야, 눈물 난다, 이 차. 방문자, 누구 찾아왔니? 아까 저에서 금속탄지 반응했다고? 깝니다. 임마, 진짜 반응한다면 까야지, 이거. 전 라인 전부 다 검사 다 하락할 거야. 자, 회계사, 빨리 회계사. 예산 초과, 이거 예산 언제 풀리려나?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 기다려보자. 아까 감방에 있는 애 금속 탐지기 빨갛게 떴다고? 아, 그래요? 정말 한번 쓸어야겠는데. 아, 독방에 있는 놈이요? 독방? 임마? 야, 뒤져! 확실히 금속 반짝반짝 그린 거 맞죠? 야, 싹 다 뒤져! 야, 뭐야, 이거! 쉐끼, 뭐 찾았다? 마약! 야, 임마, 마약을 들고 있어? 교도소 감방이 내 집보다 좋아, 내 집 방보다 좋아요? 아, 그래요? 야, 감, 야, 마약을 소지해. 야, 독방이야, 넌. 어, 이런 씨, 독방! 아, 이 씨, 마약! 없애버릴라, 이거. 자, 됐고. 그 다음 뭐야? 야, 언제 이거 수입 천원 넘어가지? 말이 감방이네, 그냥 저택잼. 어, 경비병 10명 있고, 죄수들 11명 있고. 야, 죄수 11명에서 되죠?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당신의 교도소는 죄수를 받지 않습니다. 어, 한 명, 독감이 한 번만 가다 놨고, 죄수 먹이기. 야, 밥은 굶으면 안 돼. 어, 무조건 밥은 다 먹어야 돼. 어, 밥이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밥이 중요한 건데. 자, 일단은 어, 마약에 마약 그 소지한 놈 있는 저기서 감방에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마약을 어디서 들고 온 거지? 도대체 어디서 들고 온 거야, 이거? 죄수 먹이기, 가두기. 가둬야 돼, 지금은. 식사 8시부터. 야, 8시부터 9시부터 좀 늦은데? 식사를 바꾸자. 어, 식사를 이렇게 해놓고 그냥 입맛을 8시부터 재워야겠다. 8시부터 재워야겠어. 야, 마약을 찾은 거는 좀 큰 건데. 아까 독방 갇힌 놈 또 샤워실 파괴해서요. 아이씨, 정말 안 되겠네, 저거. 그냥 가나가. 어, 저쪽에 중앙에 뭐 물 파갖고 그 안에 못 엿나, 그거. 없애야겠는데. 야, 수출범 이제 작업장 건설해야죠. 어, 이제 슬슬 어, 돈 벌어야겠어. 여기를 직장으로 만들어야겠어. 어, 작업장을 지어야겠어요. 어, 작업장을 지어서 어, 노동, 어, 뭐냐, 교도소 노동을 시키는 거지. 교도소 노동. 회계사 아직까지 안 되네. 500원은 되는데. 아직까지 놔둡시다. 어, 수익이 더 있어야 돼요. 일일 수지 예산. 감빵을 더 해야 되나? 어, 감빵을 더 해 먹어야 되나? 회계사. 아직까지 회계사를 지금 못 넣고 있거든요. 보안 책임자, 현장 감독. 어, 뭘 해야지? 노동의 중요성을 깨우쳐줘야죠. 어,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들한테 가르쳐. 뭐야, 이거? 방금 삐용삐용 그랬나? 이런! 야! 없애버려! 이런 쌍칼?
일일 예산 초과. 다른 건 일일 예산 초과. 일일 예산 초과. 의사는 1000원이 되는데? 회계사는 임금 200원이라서 안 되는 거야? 의사. 의사도 놔두자. 우리 필요없는 직원을 좀 해고를 시키자. 직원이 많네 생각보다. 직원은 한 10명만 있어도 충분하겠어. 야야 직원 자르니까 돈이요 엄청 들어오는데? 야 잠시만. 야 인보 150원. 와우 야 돈 들어오는거 봐. 야 미쳤는데? 허허 인보 몇명 잘랐지? 야 10명이면 충분해. 10명이면 충분해 됐어. 이 정도면 되겠죠. 일부에게 조사요. 조사는 좀 이따가. 우리 닥터, 닥터 전마 치료하고, 전마 정신 차리면은 독방으로 보내버려. 임마,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아이, 야, 49년 언제 복역할래? 12년짜리 있는가? 이제 12년 복역했어. 언제 49년 복역할래? 야, 이건 뭐야, 이건. 163년 복역해야 돼? 야, 넌 집에 못 가겠다? 너는 집에 못 가겠다, 그냥? 집에 갈 필요가 없는데? 야, 저 친구 최곤데요. 어? 149년을 복역해야 돼? 야, 짱이다. 너 짱 먹어라. 와우. 신세계인데, 신세계. 의무실. 의무실. 그냥 사형이에요, 사형. 말이 그거지, 사형이야, 저건. 자, 그럼 유치장을 밀어버리자. 유치장 이거 필요도 없네, 이거. 유치장을 밀어버리고. 물건 판매. 해체. 어이 새끼! 야, 저 새끼 뒤져, 저거. 너 뭐 들고 있니? 에이, 너 뭐 들고 있어? 없어? 없다고? 잘못 판단된 건가? 아이, 뭐 잘못된 거겠지? 해체. 뜯었! 자, 방을, 유시장을 없앨 거예요. 독방을 기다리는 중, 의료가 필요함. 그러면은, 의무실. 여기다 의무실을 짓자. 유시장 뭐 필요 없고, 의무실 짓자, 여기. 여기다 의무실을 짓고, 문을 배치합시다. 의무실에 뭐가 필요하지? 아, 의료 침대가 필요하네. 오케이, 의료 침대. 야, 웬만한 병원보다 좋아 보이는데, 이거. 야, 솔직히 이건 웬만한 병원보다 좋아 보이잖아. 자, 직원. 자, 회계사. 자, 보조금 받았고. 그 다음에 현장 감독. 사무실 필요하네. 그러면은, 여기 뒤쪽으로 사무실을 확장을 하자. 이 뒤쪽으로 사무실을 확장을 합시다. 보자, 44니까 4, 8, 9, 10 맞나? 11이네. 11을 만들어야 되네. 11 곱하기 11. 보자, 그러면은 12 됐어. 건설! 예, 어서오세요. 자, 일단은 바깥쪽에 이걸 확장을 하는 건데, 아, 이거 추가 확장인데, 이거. 그러면은 벽을 파괴하자. 이거 두 개 허물어. 이걸 두 개 허물고 철조막을 이렇게. 그리고 문은 여기는 사무실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직원문 하나 건설하고 됐어. 됐지? 오케이. 자, 사무실이 생겼습니다. 이 사무실에는 사무실 전용을 이제 쫙 만들 건데. 자, 일단 사무실 4칸짜리. 다음에 또 4칸짜리. 다음에 4칸짜리. 야, 벽을 허물자. 이거 벽 밀어. 야, 이것도 부수고. 물건 해체. 물건 해체하고. 자, 보자. 파괴 아니고 자재에서 벽돌벽 하나 한 다음에 사무실을 나눌게요. 자, 사무실입니다.
믿기진 않겠지만 사무실이에요. 자, 사무실. 그리고 직원문. 직원문을 쫙 됐어. 자, 사무실은 똑같이 만들 거예요. 똑같이. 네 개 사무실이 다 똑같이. 똑같이. 야, 똑같이 괜찮아. 자, 사무실 지어주고. 자, 의자도 지어주고. 다음 또 뭐가 필요하지? 아, 그래, 파일 순환함. 파일. 됐어. 자, 그리고 공공시설에서 전선을 이어줍니다. 전선을 이렇게 있자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 정기적으로 총조사요. 그럽시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얘기해줘요. 총조사 한번 하자고. 한번 수색 한번 하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조사 한 번씩 할게요. 아, 컴퓨터도 있어요. 여기 컴퓨터 있어. 컴퓨터. 컴퓨터 있어. 당연히 컴퓨터도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은 베이스가 생각보다 큰데. 응? 교도소가 튼튼해. 튼튼해. 야, 설마 막 집 여기 철조망을 막 뛰어넘겠어. 대단한 친구지 그러면. 자, 케이블 연결해. 컴퓨터가 지금 인터넷이 안돼가 야동을 못본다잖아. 빨리 수리해 빨리. 이거. 자, 빨리 저 케이블 연결해서 인터넷 되게. 자, 지금 조사요. 지금 할까? 일단 여기 활성화되면은 하겠습니다. 철조각이랑 총이요? 설마? 설마 그 정도로 할라봐. 여기라 돼. 야동 곤중중준! 자, 큰 감방문 들어가서 지어주고. 됐어! 자, 사무실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보안 책임자. 자, 보안 책임자. 됐고. 뭐야 이거? 불필요한 수색이 당했다고? 아무 이유 없이 갇혀있다고? 아무 이유 없이? 왜 아무 이유 없이 갇혀있대? 보자. 8명의 죄수들은 심각한 불만이 있다고? 팰건데? 오, 한 명 나갔다. 야, 한 명 나갔어. 한 명 나갔어. 야, 한 명 탈옥한 건가? 아닌데 그건. 죽은 건가? 죽은 말고. 죽으면 어쩔 수 없지. 죽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죽을 수도 있지. 무장교도관하고 무기고 지어야죠. 무장교도관하고 무기고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명 더. 우리는 한 명 더 받을 거야. 무조건 고위험. 고위험만 받는다. 자, 한 명. 죄수를 한 명 더 받고. 식사해. 제가 안 되면 좀 맞자고. 지금 그리고 청소를 슬슬 준비를 해야겠어요. 청소. 아마 지금 청소가 벌써 연구 중일 텐데. 청소 연구 중이네요. 은행 대출. 세금 경감. 세부 관리. 주방을 만들어 할 수 있고. 스케줄. 무시. 심리학. 그래, 심리학도 하나 해주자고. 그 다음에 순찰하고 배치. 순찰 무기고. 우리는 무기부터 들어야 돼. 저놈들을 절대 믿어선 안되기 때문에 저런 무기부터 들어야 됩니다. 무기로 패야지. 가석방 청문회 할 필요 있겠나? 자 단기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 재정. 감방 A 15인승으로 확장을 하라고? 오케이. 빅브라더? CCTV요? 그럴까? 일단은 우리 지금 감방을 제가 제 생각인데 이 감방을 없애고요. 이 감방을 없애고. 잠시만. 못 들어오게 막아야지. 이 감방을 없애고 이걸 통로를 이용해서 여기에 한 층을 더 늘릴 거란 말이에요. 돈이 얼마나 들지? 보자. 이게 세 칸이니까 네 칸, 다섯 칸. 일단 네 칸 하면 되고. 네 칸. 초반엔 네 칸. 사 칸하고 요렇게. 네 칸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세 칸 됐고. 그 다음에 벽이 들었을 거고. 한 칸 띄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죠? 다섯. 그리고 또 한 칸 띄우고. 아니다. 띄울 필요 없지. 일단 이거부터 가자. 이렇게 이거부터 건설하자고. 6,000원 고! 밀었! 자, 싹 다 밀고. 다음 보조금 받을 게 아직까지 있습니다. 보조금을 좀 받을 만한 게, 받아 처먹을 게 있어요. 보자. 보안 관료제 순찰까지 해제해야 되나? 오케이. 순찰을 해제 중이고요. 기다립시다.
11이야. 11이면 하나 더 연결하지 뭐. 자, 나무 싹 다 해갖고 나무도 팔자고. 자, 심각한 불만 없어졌네요. 불만 있으면 팰 겁니다, 그냥. 다른 건 모르겠고, 불만 있으면 그냥 팰 거예요. 왜냐? 재수는 인건도 없어. 여기는 임펠다운이야. 여기는 임펠다운이요! 인건? 웃기고 앉았네. 그냥 팻!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야를 옮기자. 다른 방으로. 이 방으로 가. 넌 이제 이 방이다. 이 감방에는 이걸 빌 거야. 자, 벽 파괴해서 이걸 밀어주고. 그 다음에 내부 정리해서 이거 싹 다 없애고. 됐어. 뽑아! 버리기 작업. 오케이. 수익이 12원씩. 괜찮네요. 슬슬 한번 또 한번 조사 한번 해볼까? 또, 한번 까볼까? 패를 한번 또 까봐? 까면 있어요. 이게 또 까면 있더라고. 총소부. 1당 50원. 두 마리만 사자. 청소를 시작해! 야, 깨끗해진다! 야, 청소부 사놓으니까 깨끗해져. 빨리 얼룩 다지야, 제가. 청소부. 근데 청소부를 죄수를 시켜야 되는데 왜 일반인을 시키지? 그게 궁금한데. 자, 죄수 먹이기. 자, 이제 또 새로운 감방칸이 완성됐고요. 공공시설. 준비. 일단은 감옥은 아주 간단해요. 감옥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게 다 감옥이야. 세 칸 그리고 세 칸 마지막 이거는 감방 말고 다른 거 짓자. 여기는 다른 걸 짓자고. 여기에 그 교도 그 뭐냐 교도관청을 지어야겠는데. 교도관청 지어놓으면 쓸만할 거야. 자, 갑시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가자. 아니다, 이거 대출을 한번 받아야 되나? 투자를 해놨고 이제 곧 돈이 또 나올건데. 벌금 500원 감방 15인승 감방은 되지. 되지. 재교육 강의 필요없어. 안해. 안할거야. 자, 그리고 보안 절차 증명 방문권. 돈도 줘. 돈을 주면 해줄게. 아, 보자. 청결. 정원사도 필요하네. 일단 보조금 좀 받고 정원사 연구 들어갈게요. 정원사 고원관리. 오케이. 정원사 복사는 뭐야? 감방을 빠르게 지을 수 있다고? 오, 좋은데. 교도소 노동 당연히 이것도 열어야지. 그래, 여기는 작업장을 짓자. 여기는 작업장을 짓자고. 아니, 저기를 작업장으로 지어놓고 이제 한번 하면 되겠네. 오, 좋아. 임펠다운의 모범수가 어디있어? 교도건 두간이 아니고 이건 쉬는 거예요. 한 명은 파견됐고 이건 쉬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쉬는 거예요. 이게 농땡이 피는 거야. 지금 아홉 명이 놀고 있어. 한 명이 일하고 있고. 그런 겁니다. 저거는 다친 게 아니라 쉬고 있는 거예요. 저놈의 씨애키들. 사형실은 외주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좀 보고. 사형실은 외주를 좀 받아야 돼. 자, 됐고. 감방을 늘려야지. 감방 늘릴거야. 감방을 좀 더 늘려갖고 좀 더 위험한 곳을 만들자고요. 이게 그 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좀 위험해지더라고요. 자, 감방. 우리는 전부 다 고위험수들 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거 건드리면 전쟁납니다. 바로 전쟁나요. 위험한데 여기. 자, 그래, 청소부 뽑아놓으니까 그래도 좀 깨끗한데. 자, 전선. 자, 됐고. 야, 빨리 건설해. 인부가 10명밖에 안되니까 조금 느리긴 하네. 자, 맞춤형 교도소 갑니다. 일단은 침대를 또 배치하고.
이게 조심해야 돼. 야들이 그러니까 아 이제 또 슬슬 전기 검사만 해야겠다. 보여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더 보기 편하게 해드릴게요. 뒤지면 칼조각 나오거든요. 막 그걸로 막 씨 뭐냐 쏠라고 뭐 난리 부르치는 놈들이 있는데 싹 다 죽일 겁니다 그냥. 저는 죽일 거예요. 폭동 진압대도 있어요. 빡신 불러야지. 자, 내가 또 책장은 내가 또 복지 차원에서 또 지어줄게. 얼마 안 하니까. 조용조용 살자. 조용조용. 조용조용 살자고. 개기면 죽이는 거야. 아 독방도 만들어야지. 전기 올 전기 튀겨야죠. 독방. 독방을 여기다 독방을 만들까? 괜찮은데? 그래 독방 확장할걸. 여기 독방을 만들자고. 뭐야? 야 잡아! 이 쉐키가 지금 우리를 패. 이 쉐키 안되겠네. 넌 독방행이야. 폭동도 날 수 있으니까 독방을 만들자. 여기는 독방입니다. 독방 만들겠습니다. 독방 됐고 그다음 전기여야 되고 공공시설. 여기도 근데 물이 저까지 안 갈 거야 아마.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물이 저까지 안 가요. 파이프를 건설해도 아마 저까지 물이 안 갈 텐데. 보자. 작은 파이프 여기에서 이거 다 연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다 연결해야 되지. 물이 저까지 갈라나? 안 갈 것 같은데. 한 명 빠져나와. 한 명 석방됐어요. 한 명 석방됐습니다. 무기고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저 안 되면은 긴급 불러갖고 경찰대 출동시키면 되니까. 자들 위험 못 봤죠? 진짜 멋있어요. 삐까번쩍합니다 진짜. 자, 총소부 때 덕분에 깨, 오야, 이씨! 아, 깜짝이야. 인분에 깜짝이야. 반짝거려. 오, 씨, 칼! 가위, 씨, 어디서 티박았어, 이거? 씨, 가위? 임마, 가위를 쏘지? 보조금 2만원 얻었고요. 정원사. 쉐키 또 가위? 널 독방으로 보내버려, 그냥. 저럼 독방 보내고. 죄수 먹는 것도, 죄수 먹이는 것도 힘들죠. 힘들죠. 쉐키 또 싸움 받다! 엎어! 쉐키가 어디서 지금 경찰을 패. 야, 눕혀놔. 야! 슬슬 준비됐냐? 슬슬 준비됐냐? 화장실 됐고 침대 화장실 옮기고 있고 건설 중이고 아직까지 멀었다. 이거 건설 아니다 아니다 엎어야겠다. 일단은 직원을 좀 더 늘립시다. 직원을 무장교도관 된다. 이제 만들 수 있다. 근데 비싸. 진짜 비싸. 자 엎어! 어허 야 열쇠 티박았다 이거. 야 이 새끼 열쇠 티박아 놨었네. 야 열쇠 가위 이건 뭐야. 전화기 이런 미친. 라이터 가위 감옥 열쇠 뭐야 이거. 이제 없나? 다 뒤져서. 야야 이건 심각하다. 전화기하고 감옥 열쇠. 야 큰일날 뻔했다 이거 진짜. 와마 씨 가위가 6개 훌륭하구만. 죄수들은 아무 이유 없이 갇혀있다고? 아 그래? 그러면은 가두는 시간을 내가 없애줄게. 자 자 점심 먹고 자. 가두는 시간 내 아예 없게 해줄게. 식사만 3번. 왜냐면은 어차피 가둘 필요는 없으니까 잘못만 안하면은. 아 이게 수익이 좀 날만한게 없으려나? 음식. 사고 없는 날. 사고가 없으면 이게 더 주지. 정부 보조금. 순익. 아이 순익이 안 나네. 죄수 보조금. 아 수원 마법사님 50개 감사합니다. 야 자유시간 좀 늘려주라고. 옆에 나올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도 이제 또 고치고
수리를 하고 물류. 이건 뭐지? 교도소 도역? 도역은 뭐야? 방등급. 방등급이 전부 다 마이너스가 떴다. 교도소 노역. 일자리. 일자리 주방 안전과 위생이 필요하다고? 됐고, 일자리 좋고. 뭐 됐죠? 노역, 방등급. 방평가가. 야, 뭔 놈의 방에! 방에 창, 바깥 창문을 내가 줄 수 있다. 야, 라디오하고 TV, 뭐 샤워기, 사무실 책상? 뭐 다 있어야 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여기가 감옥인지 호텔인지 구별 못 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이거 쉐키들 이거 너무 개미 없는데 이거? 야, 라디오하고 TV 내놓으래. 미친 거 아니야? 야, 총 가져와. 내가 총은 줄 수 있어. 카운시심 뭐, 자, 뭐 미친 소리 하고 있는데 저것들? 독방 됐어. 독방, 독방 8개, 7개 충분하네. 야, 독방 다 만들었고. 야, 그건 모범수 수용이야. 호텔을 바라나 이 친구들이. 안되겠는데 이거? 뭐야? 오, 수출. 수출을 했어. 괜찮은데? 자, 그러면은 감방을 보자. 감방을. 야, 물이 안 나오잖아. 물이 안 나오는데 잠시만요. 공공시설에서 급수기. 급속기를 하나 더 짓자고. 급속기 지어라. 안 돼. 반드시. 급속기를 왜 하나밖에 못 짓지? 아, 이거 지을 수 있네. 됐어. 일단 급속기를 지어 놓고, 다음에 전선, 또 저기 전선이 필요할 거야. 전선하고 연결해 놓고. 그럼 여기도 이제 물 나올 거예요. 교도관 20명으로 늘리고 감옥을 늘린다. 10명 교도관 20명으로 늘려요. 대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무장교도관도 하나 늘려놓을까? 총서부 됐고 심리학자, 심리학자 또 하나 고용해놓고. 무장교도관. 근데 무장교도관은 이게 좀 비싸단 말이에요. 이게 비싸고 유자비가 좀 많이 들어. 자, 호텔을 바로는 독방에서 살아봐야 지금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지. 그 교도관은 좀 더 베이스에 좀 그게 되면은 좀 안락해지면은 아니다, 지금 만들까 그냥. 무장교도관이라 무기실 괜찮은데? 무기실 나쁘지 않은데? 예배당 무기고 무기고라. 괜찮네. 지어. 보자. 15, 16, 17. 3000. 됐어. 자, 이 정도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저기는 없앤 다음에 물건, 직원용 문으로 달아주고. 야! 움직여! 무기고! 다음에 보안실 건설 시작합니다. 자, 죄수가 10보안짜리 죄수들이 도착하고, 도착하면은 엎어버리자고. 이제 무기고 해갖고 이제 무장교도관 3명 고용해놓으면은 못 갚칠거야 이제. 그럴까요? 28명까지 되는데 됐나? 오케이, 달아놨고. 자, 공공시설 전력 여기까지 다 이어놔. 다대로 이제 벽돌벽을 지어놓자고. 자, 그리고 직원문 2개. 자, 이제 여기를 뭐 할 거냐 말 물으면 그게 아까운 거지. 보안실 가자. 포크! 야, 쉐키! 포크를 소지해. 쉐키 이거 안되겠구만. 청소연구실도 필요한데. 청소연구실이라 일단 지어놓고. 완실 크게 지어놓고, 무기고하고 청소연구실은 같이 놔두자고. 작업장도 있어야 되는데? 작업장, 작업장 좀 지어야겠는데? 그러면은 작업장을 해야 제 그 교도소에 수입이 올라가니까.
총은 여기서 보관할 거야. 그리고 총 연구 어머니야. 여 총소 연구실 3 곱하기 3. 이 정도 놔두고 그다음에 벽돌벽으로 얹고 그다음에 직원문으로 달아주고 그다음에 방 보안실. 여 전체 보안실. 보안실은 위대해야 돼. 그다음에 무기고. 그다음에 여기는 무기고 합시다. 무기고. 여기가 무기고. 됐네요. 사무실 책장하고 의자 파일 수납함 똑같네. 사무실 책장, 사무실 책장, 의자, 파일 수납함. 네, 여기 무기고. 자, 교도관 사물함, 교도관 사물함, 무기 보관함. 개당 1000원이네. 와, 비싸다. 그 다음에 탁자도 있어야 돼. 탁자. 탁자. 됐어. 야, 위대하다, 여기. 여긴 뭐가 필요하지? 청소연구실은 왜 필요한 거야? 청소연구실. 무이고 내부에 CCTV. CCTV. 필요 없어요. 그냥 팹니다. 지옥! 와, 이거 뭐예요, 이 덩실은. 야, 야, 이거 한 대 치면 간다, 이거. 무서운 놈이다, 이거. 야, 전막, 그냥 독방에 영혼이 가다나. 저 친구 무서운 놈이야, 저거. 야, 미친놈인데, 저거. 뭐지? 야, 진짜 무서운 놈이 들어왔네? 빅 브라더! 야, 저거 깜치면은, 저, 우리 털리겠는데? 야, 신속하게. 공공시설. 전선. 전선, 전선. 청소 도구함에 도구함. 청소 도구함. 표백제. 아, 표백제 놔두는 데구나. 표백제. 세탁실을 또 건설을 해야겠네. 세탁실. 예배당. 시체 안치도 필요 없고. 빨래방. 작업장. 여기다 작업장을 지을 거야. 여기다 작업장 갑니다. 일단은 작업장. 그럼 또 여기도 좀 큰 건물 하나 지어야겠네. 야, 어차피 돈은 많으니까 큰 건물 갑시다. 자, 여기서 이 정도 큰 건물을 지어주고 이제 여기서 작업장하고 다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철조망으로 여기 이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해체하고 이어주면 되겠다. 움직여. 보안실. 보안실은 뭐 별거 없어요. 물건 더미. CCTV. 아, CCTV 귀찮아서 연구도 안 해놨어. 그리고 이 벽을 허물자. 여기 벽을 허물고 직원문을 하나 달아놓자.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총 들고 뛰어갈 수 있도록. 야, 밥 억수로 처먹네. 엄청 먹는데 이제. 식사 후 몇 시간이지? 뭐야, 심각한 불만 있다. 불필요한 그 수색을 당했다고? 당할 수도 있지. 야, 이거 씻기 언제 치워요? 어? 야들 못 치울 것 같은데. 방금 뭐야 이거? 잠옷 재미 자유. 이제 슬슬 하이병 오랜만입니다. 야, 쉣!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방금. 야, 독방으로 없애. 무기를 소지? 야, 독방을 없애. 됐어. 아, 그리고 야들 이제 좀 올려줘야겠다. 야들 욕구를 좀 올려줍시다. 창문을 좀 다 달아줄게 내가. 창문을 좀 다 달아주자고. 야, 우리 너무 야들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 나무라. 나무도 이제 지어야지. 이 나무 사업이 돈이 좀 된다는데? 후반에 나무로 먹고 사는 일이 많다네요. 됐나? 됐어. 최소 리조트, 의미 없는 창문.
그래도 뭐 놔둡시다. 야 너 수색해야 돼? 자 창문 싹 다 날아주고 인부들 빨리 움직이자고. 좋아요. 여기도 20명 수용하기는 부족함 없는 시설이네. 자 청소해 빨리. 자 보안실 구루터기 뭐야? 왜 보안실 안에 구루터기가 있어? 저기서 도청장실 뭐지? 도청장치 감시장비 감시장비 연구할까? 그래 연구해줄게. 감시장비 페이셔 방탄복 보호 이동 페널티 테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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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복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무장 교도관 3명 빡치면 그냥 없애버리는 그냥 깝치면은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장교도관 됐고 얘여서 버팀되나? 또 뭐있지? 내가 할 수 있는게 깝치면은 그냥 이제 없앤다. 이제 뭐 대들면은 없어지는거야. 장기투자 아직까지 못하고 죄송 영양연구 심리양 보자. 이틀간 낮은 품질 이틀간 낮은 품질의 음식을 하루에 한 번 주고 이틀간 높은 품질의 많은 양의 세분 주라고. 알았어 줄게. 그 다음에 보안 절차 강화 해서 뭐 하면 되지? 새 교도관을 순찰 시킬래. 순찰 자 그치 순찰을 어떻게 시키지? 직원 긴급 계획 배치 아직 연구 안 됐나? 아, 배치를 연구 안 했네. 하하 웃기고 있다. 다음에 이틀 동안 이거 좀 맛없는 거 맛없는 거 사격허가 뭐야 이거? 무장교도관에 살상 무기를 사용하도록 허가한다고? 야 신명 나겠는데 사격허가 하면 전마 다 죽일 거 아니야? 다 작살내고 댕길 거 아닌가 저거? 좀 안 되겠어. 사격허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자 됐고 8명 더 되지 않나 이제? 8명만 받고 애들하면 사격허가 하면 없어져요. 전장의 지배자 되지 않나 그냥? 다 죽이고 오는 것 같은데 사격장 게임. 직원 됐고 연구중 보조금 규율도 연구해야겠다. 보자 교도소 규율 됐어. 밀수품 말렙을 찍어놓자. 밀수품 자 됐고 야 교도소가 훌륭해요. 아주 훌륭합니다. 자 공공시설에서 전선 바이어 놓고 그 다음에 색탁방하고 휴게소를 지어놓으면 되나? 보자 빨래방하고 휴게실 작업장 뭐야 임업지는 뭐야? 임엄지 이건 뭐지? 이건 뭐예요? 이거 임업지는 이거 교 뭐냐 아 그거구나. 저쪽에 저 죄수들이 이걸 하는 거구나.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까지는 지정해놔야겠다. 앞마당에 벽을 좀 부수고 벽을 좀 부숴버리고 이렇게 다음에 가장 큰 감방문을 두 개 설치하자. 자 그리고 임업지 나무로 이제 사업이 된다 보네. 보자 최소 크기 5x5야? 앞마당으로 바꿀까? 그래 앞마당으로 바꾸자. 그죠? 앞마당을 요 좀 해놨는데 만들어 놓고
다음에 여기 안 맞아. 있어. 여기 안 맞아. 됐고. 야도 이거 최소 크기 5 곱하기 오네. 그러면은 생각을 좀 해보자. 일단은 여기 그걸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걸 할 거야. 왜냐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이 없으면 안 돼. 교도소는 돈이 있어야 돼. 자, 버리기. 버리기. 시체 안치소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갖다 버리면 돼요. 뭔 지금 임펠다운에 시체 안치소가 필요합니까? 그냥 버리면 됩니다. 벽 파괴해서 이거 싹 다 녹이고. 문 떼? 그냥 앞마당이 최소 뒷골목 수준인데? 일단 이거 떼고 여기다 이제 작업장을 지을 거야. 나 이제 또 작업장을 짓고 아따 할 거 많다. 저 또 야 또 비상 걸렸다. 정말 패라 저거. 됐. 쓰리 다 치우고 앞마당을 5x5로 한 줄을 만들고. 야 전마들 너가 좀 패라. 여기서 돼도 않는 짓이여. 건방진 놈들 또 불안하다. 지긋지긋한 강하수들. 자 됐고 여기다가 직원 공공시설이 아니고 보안 책임자 필요 없고. 아 맞다, 의사. 의사는 하나 더 있어야겠어. 의사는 한 3명 정도 있는게 좋겠더라고. 자 됐고 방. 방을 일단 임업지는 좀 크게만. 임업지가 나무 자르는데 맞죠? 임업지가 일단 나무 자르는 데입니다. 자 그리고 앞마당, 앞마당 지어주고 일단 나머지는 전부 임업지. 어딨어? 전부 임업지. 실외 5 곱하기 5 됐고 앞마당 됐네. 오케이. 이제 이걸로 이제 노동을 하는 거야. 야 좋은데? 노동이라 노동 마음에 들지. 자 이제 가게는 뭐야? 야 깜놀하겠네. 가게는 뭐야 도대체? 웃긴 놈이래. 수용실 필요 없고 도서관이야. 이제 뭐 마음의 안정도 줘야 돼? 필요 없어. 자 여 작업장 지어주고. 야 이것도 곱하기 오네야. 잠시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작업장을 짓자. 여기다가 작업장을 짓고 벽 허물고. 여기는 뭐 짓지? 보자. 지금 가석방실 하나 있고요. 가석방실 하나 있고요. 5x5 여기다 일단 가석방실 하나 짓고. 빨래방. 빨래방도 하나 있어야 되고. 휴게실. 야 휴게실도 있어야 돼. 뭔 놈의 휴게실 주냐? 오케이 오케이. 저 봐 야 내가 휴게실 지어주겠는데 가위 만들고 앉았어. 전에 내가 지어주고 싶겠냐고. 자 작업장, 가석방실, 휴게실 다 됐네. 다음에 물건은 문 됐어. 자 빨래방 물건 뭐 필요하지? 자 세탁기. 세르타기. 자 세탁기. 빨래통. 빨래통. 다리미판. 몇 프로 작네. 그리고 이제 여긴 5x5. 야 가석방실 5x5 안되나? 하나. 아 4구나. 그러면은 이것도 없애고 다 5x5네. 다 5x5야 여기를 수용실. 수용실. 이걸 수용실로 하자. 사무실, 탁장. 오케이, 수용실. 자, 사무실, 책장. 그리고 의자. 이거 탁자까지. 됐지.
근데 수용실은 왜 필요한 거지? 아, 청소부요? 청소부? 아예 깨끗한데 충분히. 충분히 깨끗한데. 더러운 데가 없어. 자, 벤치, 휴게실이 뭐가 필요하다고? 휴게실에 뭐 당구대도 필요해. 와, 야, 씨. 야, 우리 집보다 좋아. 미친 거 아니야? 야, 이래 되면 우리 집보다 좋아. 뭔 놈에 할 말이 없네. 와, 할 말이 없다. 나도 싶어. 짜증나네. 목수 타자, 작업용 톱, 작업장 수출기. 작업장 압출기 만들고. 비싸지. 아, 비싸네. 보자, 톱. 이거 뭐 바람에 날아보는 것 같은데. 톱 두 개, 압출기 두 개, 목수 탁자. 뭐 바람에 날아야 돼서 많이 보던 건데, 이거. 됐어. 자, 됐고. 이제 공공시설 있고. 물. 자, 물로, 물로 이것도 익어주고. 다 되지? 전기 됐고, 전기 도청장치. 야, 도청장치 훌륭하다. 아, 저런 게 훌륭한 거지. 자, 봅시다. 전화 운전 벤치. 하나, 둘, 셋. 그리고 전화 부스 두 개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도청장치를 달아줍시다. 네 개 도청장치. 보자. 연결투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야 된다고? 도청장치를 어디다 짓지? 안전부에 지어놓자. 일단은 CCTV 모니터. 그리고 도청장치. 야, 이건 좀 나쁜데? 됐어. 이 정도 지어놓으면 되겠지? 야, 도청장치라. 훌륭한데? 비행의 경찰들 순찰구역이요? 아니, 아직까지 그거 해놓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추가를 하려고요. 일단 조명부터 달고. 조명부터 달아놓고. 너무 어두워. 자, 배치. 교도관 배치. 길 없음 필요 없어. 저긴 안 가도 돼. 그 다음에 작업장. 공동구역 분류. 교도소 놓여.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 잠깐만. 여기에 아가 들어가면 별로 안 좋은데 무기구하고 연결되어 있잖아. 나오면서 무기 집어나오면 어떡해. 여섯 개 됐고. 아마당은 뭐 별로 그런 게 없고. 배치. 교도관을 순찰시키자. 어떻게 순찰시키냐면 감방. 야, 감방이 좀 위험하거든 이게. 됐어. 순찰 시작해.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되겠다. 교도관 순찰. 순찰입니다. 교도관을 보자. 하나, 둘, 세 개 됐다. 자, 됐네요. CT 보면은 보안실 만들 CT 연결해 배치해야지. 그렇지. 바쁘지 지금 내가. 아주 바쁘지. 바바가 미칠 것 같지 지금. CCTV를 왜 만드는지 기억도 안 나고 지금. 후회스럽기도 하고. 됐어. 탁자. 탁자라고? 왜 여기 탁자가 필요하지? 자, 탁자. 됐어. 전기 공급하고. 아, 여긴 또 이것도 전기도 공급해야 돼? 전선, 공급하고. 물. 파이프. 연결하고. 아, 맞다. 여기 못 들어가잖아. 둘러가 만들어야겠네. 됐어. 지어. 담배 피면서 하시나? 아니요. 전 그거는 금연자입니다.
담배 안 피요. 빨래방 됐고, 물건듬이 됐고, 다리미판 여기서 노가다 좀 하시면 되고. 오케이 나오고. 이건 뭐야? 작동정지. 모니터에 작동한 교도관이 필요하다. 충분하잖아. 교도관 20명, 무장 교도관 3명. 이 정도면 뚫리지도 않아. 건드리면 없앤다. 야, 교도소 억수로 잘 돌아간다. 응? 교도소가 어마어마하게 잘 돌아가 지금. 이틀간 낮은 품질, 높은 품질. 오케이. 자, 높은 품질과 낮은 품질에 대해서 해보자고. 보자. 높은 품질이라 보조금 필요 없고, 대출, 귤, 재정, 음식. 음식 어떻게 바꾸지? 욕구 아닌데. 열쇠 심가. 보자, 음식을 어떻게 바꾸죠? 아, 여기 있다. 가석방 기준. 가석방 100% 된다 갈까? 음식량 보자. 낮은 품질 적은 양. 남은 품질 적은 양 음식을 하루에 한번 주고 깨봅시다. 낮은 품질, 이틀간 낮은 품질에서 낮은 양 음식을 하루에 한 번만 주세요. 하루에 한 번만? 뭔 개소리 저게. 반란각? 그렇겠지 뭐. 쿠데타 나겠지. 야, 또 싸움 났어 이 새끼들. 이거 그냥 연락해라! 패면 나아져. 패다보면 이게 고쳐져 야들이. 자연스레 고쳐져. 자, 됐고. 도청장치. 도청장치 연결을 해야지. 이걸 도청장치를 어떻게 연결해놓지? 도청장치 보자. 연결툴을 이용해서 전화박스를 연결해야 된다고? 연결툴 이건가? 됐어. 아, 이렇게? 오, 이렇게 CCTV 200원. CCTV를 이렇게 달아야 되지 않나? 자, 여기다가 일단 CCTV 하나 달고, 바퀴 하나, 그리고 세탁실이 하나, 휴게실이 하나, 그리고 바깥쪽에 하나, 그다음에 외측실이 하나. 감방마다 다 달아야 되나? 아니잖아 그건. 그건 필요 없잖아. 그건 필요 없잖아.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식당에 하나. 아, 그래. 샤워실이 하나. 샤워실이 하나. 식당에 하나. 이건 뭐야? 아, 병원. 병원 하나. 됐어. 그리고 바깥쪽. 됐다. 다 연결해야 되나? 아니죠? 필요 없지. 됐어. 범죄자는 인권 없어요. 그런 거 없는데. 범죄자는 그런 거 없는데. 세 명의 무장 교도의 복무죠. 이유 없이 갇혔다. 뭐 갇혀? 난 맨날 채널 풀어놓으라겠는데. 더 많은 모니터를 설치하라고. 잠깐만, 더 많은 모니터를 설치하라고. 허, 깝치다 테이저 맞았어. 왜 깝치냐? 깝치면 안 돼. 교도소를 좀 더 넓게 만들어야겠는데? CCTV가, 보자. 8대 카메라. 한 번에 8대. 8대 카메라. 야, 충분하지 않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야, 이게 지금 3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 하나, 둘, 셋. 아, 연결해야 되구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고. 하나 됐고. 둘. 아, CCTV 설치 중이구나. 오케이. 둘, 셋. 야, 도끼 뭐야 저거. 뭔 도끼를 소장해.
야 쓸어버려. 됐네. 저런 미친 도끼는 뭐야? 작동정지 다 설치해놨는데 연결 다 되지 않았나? 야 신 뭔 놈의 도끼를 들고 댕겨? 와 할 말을 잃었다. 야 도끼 와 씨 이렇게 배신하나? 야 야 벌목 도끼 아주 신명 나셨네. 야! 때가 됐다. 그날이 됐어. 그날이 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마리가 아니라 열. 아, 씨, 빼야겠다. 하나, 둘, 셋, 넷. 그래 이거 뽑고 이거를 뽑아 이거를 해체하고 이것도 해체하고 그 다음에 벽을 벽돌을 여기다 하나 하고 여기를 부수고 됐어. 청소연구방에도 이게 직업을 줄 수 있더라고. 노동을 지켜야겠어. 됐나? 자 됐고 이제 좀 나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좀 노력해줘야겠어. 자 놓여 표백지 10개 청소를 좀 시켜야겠어. 근데 이거는 왜 다 연결이 안되지? 야 도끼 봐라. 한번 총수색 해야겠다. 안되겠다. 내가 그냥 넘어갈라 그랬거든. 총수색 가자. 됐고 작업장 6명 됐고 자 식사 말고 이제 노가다 시간을 좀 줄게. 내가 니들한테 8시에서 10시까지는 노가다를 시작해. 식사를 1시간 땡기고 3시간 노가다 들어간다. 아니 4시간 식사를 3시간 식사를 해야 되니까 해야 되고 그리고 하면은 식사를 또 땡기자. 그리고 가둑이 필요 없고 자유시간 12시에서 1시까지는 제가 식사를 5시에 먹자. 식사를 5시에 먹고 아침을 씻어야지. 한 2시간 씻고 자유시간 운동장 식사 이렇게 됐어. 그래 힘이 남으니까 반란을 하지. 그리고 한마디 더 할게. 어풋! 와 입만을 봐라. 미친 거 아니야? 야 자루 포크 가위 자루 가위 전화기 전자 가위 드릴 도끼 아따 이놈의 친구들이 미치셨구만. 야 어퍼 야 이마들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짓을 하고 계셔. 야 전화기가 4개 야 이 친구들 봐라. 전화기가 4개 깡패네. 이걸 해체 필요 없어. 자 됐고 다음에 이제 공공시설 왜 연결이야. 그래 연결이 왜 안돼있어. 연결이 도청장치 됐고 할일 됐고 이거 왜 이거밖에 연결이 안되지. 하나밖에 안 되나 이게? 아닌데. 이게 왜 하나밖에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거? 북한 놈들인가? 그러게요. 땅굴이 있어요. 정말 땅굴 파요. 숟가락 들고 가면 땅굴 파. 진짜 미쳤어요, 애들은. 숟가락 들고 가잖아요. 땅굴 파요. 정신이 나간 친구들이라서. 이건 또 왜 작동을 안 해? 전기? 죽어있어 지금. 그니까 전 라인에 전기가 다 돌아가. 전기가 전 라인에 다 돌아가.